외출이 잦아진 걸로 인해서 분리불안이 생긴 것 같은데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이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되게 큰 문제예요. 안녕하세요. 놀러와 TV 설치현수 이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우리 열심히 시청해주고 계신 분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 무엇이든 물어보시게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이걸 더 자주 해서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보통 접하는 정보들이 부정확한 정보들이 좀 있고 그러다가 뭐가 맞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도 뭐 틀리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보면 이거 제이원님이라고 해야 되나? 제이원님, 얼마 전 항문낭 파열 수술을 받았는데 이후 분리불안이 조금 더 심해졌어요. 원래 수술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자연스러운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 우선은 입원을 했을 수도 있죠. 네, 입원을 해서 보호자랑 좀 떨어진 기억이 있으면 분리불안이 더 심하게 없다가도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오히려 수술을 해서 원래는 보호자가 이렇게 출퇴근을 일정하게 했는데 입원을 하지 않더라도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의 병간호를 위해서 계속 같이 있어주게 되면 우리 반려견들의 머릿속에는 다시 보호자가 나갔다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없던 분리불안이 생길 수 있고요. 또 하나,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수술하면 사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옆에서 이렇게 아픈 분들, 병간호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예민해지고 불안해지고 짜증도 많아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면 없던 분리불안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네, 우선은 아픈 걸 다 낫게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 제이원님이 한 달 정도 지나서 상처도 다 아물었는데 자꾸 핥아서 빨갛게 헐어요 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수술을 한 이후에도 이거는 진짜 제대로 한번 다시 검사를 받아보시거나 네칼라를 너무 중간에 빼도 그럴 수 있어요. 다 난 것 같은데 아니면 얘가 불쌍해 보여 하고 네칼라를 중간에 빼게 되면 염증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가려우니까 핥고 나서 이 침 때문에 다시 염증이 생기고 이 악순환의 반복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질문한 지 좀 되셔서 좀 빨리 나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혹시라도 아직까지 그렇다 그럼 병원에 가셔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수술한 부위가 제대로 아물었는지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헤더님, 6년간 분리불안에 비읍자도 모르던 강아지가 요즘 일 때문에 저의 생활 패턴이 바뀌고 외출이 잦아진 걸로 인해서 분리불안이 생긴 것 같은데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이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되게 큰 문제예요. 재택근무 후에 강아지들의 분리불안, 그 전에는 우리 보호자는 이때 나가서 이때 들어와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재택근무를 하면서 보호자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보호자는 항상 내 옆에 있는 존재야 라는 걸로 바뀌고 나니까 보호자가 갑자기 외출을 해버리면 이건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인 거예요. 불안이라는 건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사실 치료를 해보면 이런 친구들은 치료가 잘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제가 분리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 기저감정의 불안이고 이 불안의 또 가장 큰 원인이 유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전적으로 분리불안 있는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좀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괜찮았다가 재택근무로 분리불안이 일어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다시 원래대로 분리불안을 보이지 않고 외출을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몽일량님, 네, 약물에 대한 부분에서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분리불안 약물을 사용하면서 꾸준히 먹이는데도 잘 안 들으면 약만 바꾸나요? 아니면 교육도 병행하나요? 약물 처방만으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약물 처방과 교육을 같이 하는 걸, 처음부터 같이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는다고 해서 교육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불안을 낮춰주는 교육들을 해야 되고요. 약을 먹다가 효과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선은 약을 바꿔보거나 아니면 뭐 용량을 좀 더 증량해본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차근차근 시도를 해보고 교육은 항상 기본적으로 같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아, 전원님 또 되게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교육 시 방석 위에서 해도 될까요? 분리불안이 나아져도 계속 교육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되게 좋은 얘기인데 교육할 때 방석 위에서 하는 거 좋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뭐 플랫폼 교육 아니면 자리 교육이라고 해서 특정 매트를 좀 좋아하게 만드는 교육 영상을 한번 올릴 건데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맨날 인형 이렇게 들고 다니죠. 불안할 때도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애착 인형이라고 인형을 막 계속 들고 다녀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걸 애착 매트라고 하거든요. 이런 애착 매트를 하나 만들어주고 거기서 기다리게 하거나 싫어하는 자극을 참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방석 위에서 해주시는 거 아주 좋고요. 분리불안이 나아져도 교육은 계속해야 됩니다. 사람도 평생 교육해야 되잖아요. 강아지들도 좋아진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애들이 올바르게 교육하면 얼마나 재밌어하는지 놀이처럼 계속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나님, 약물을 처방받아서 먹이면 점점 약을 줄여나가면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약을 먹어서 좋아지면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요즘 이 경제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계속 긴축, 테이퍼링을 이제 곧 시작하려고 한다. 테이퍼링이 뭐냐면 점점 줄여나간다라는 이런 모양으로 점점 줄여나간다라는 거거든요. 약이 효과가 있으면 효과가 있는 상태로 조금 길게 유지를 하다가 조금 조금씩 줄여나가서 약이 없는 상태에서도 혼자서 잘 있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치료의 목표입니다. 박사키아님, 항불안제를 먹이는 걸 평생 할 수는 없을 텐데 단순히 약물 지속 시간 동안 덜 불안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 치료 효과가 있어서 끊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거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우선 저는 분리불안을 치료할 때 영상에 올려드렸듯이 관리적인 거, 교육적인 거, 약물적인 걸 보통 다 같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약물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하나는 매일 먹으면서 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약, 두 번째는 외출하기 직전에 복용을 해서 불안을 낮춰줄 수 있는 항불안제. 근데 매일 먹는 약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계속 먹어야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 약들을 계속 먹어야 되는 아이들도 있는데 우선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요. 항불안제 같은 경우에는 단시효성이에요. 그래서 그때만 효과가 있는데 우리 한번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전문 용어가 있거든요. 드러그 디센서타이제이션. 약을 먹어서 나 이때 괜찮네? 라고 계속 느끼게 해주다 보면 강아지들은 플라시보 효과가 없잖아요. 내가 약 먹어서 편한 거야 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얘네들 입장에서는 항불안제를 먹고 혼자 있어 봤더니 괜찮네? 다음 날에도 약을 먹고 가족들이 나갔더니 근데 또 괜찮네? 라고 배우게 되는 거죠. 이런 친구들도 꽤 있어요. 막 교육을 안 하고 다른 걸 안 해도 자기 혼자 경험을 하면서 이게 혼자 있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었네, 불안한 게 아니었네 라는 걸 느끼게 되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목표는 약을 다 끊는 건데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혼자 있을 때 자신감 있게 불안하지 않게 스스로 느끼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도리님, 콩토이에 간식을 넣어서 얼려도 먹는 시간이 최대 30분인데 다 먹고 나면 바로 하울링 시작이에요. 교육 중 혼자 있는 불안을 느끼지 않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시간을 늘려갈수록 30분 이상 먹을 간식을 더 많이 제공해야 하나요? 아니면 연습을 하다 보면 다 먹고도 불안해하지 않도록 한계치가 점점 올라가는 건가요? 우선은 저희 영상 한번 다 봐주시고요. 콩토이만으로도 힘들면 약물 처방 들어가야지만 조금 더 수월하게 보호자와 강아지가 좀 더 행복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선 콩토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사이즈가 되게 여러 가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30분으로 먹는 게 스몰 사이즈인지 미디움 사이즈인지 라지 사이즈인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최대 30분이면 저는 30분 전에 들어오는 거를 추천드려요. 불안을 조금 느끼기 전에, 많은 불안을 느끼기 전에 들어오는 걸 추천드리고 이걸 더 길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싶으시면 콩토이를 두 개 주고 가면 되죠. 이렇게 뭐 얼리는 시간 아니면 개수 그리고 크기를 조절해서 시간을 조금씩 늘려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칸초 산책가자님, 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사하고 분리불안이 생겼어요. 이사한 지 2년 되었는데 집에 혼자 있지 못해요. 근데 엄마 집에서는 간식을 주고 나가면 잘 있어요. 분리불안이 장소를 구분해서도 있을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분리불안이 장소를 구분해서 있을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이사라는 이벤트 자체는 개들에게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 정도가 높아지겠죠? 분리불안은 기저감정의 불안인데 여기가 내가 마음을 안정시킬 공간이 아니고 벌써 기본 불안이 이 정도까지 올라가 있으면 보호자가 나가도 분리불안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집에 완벽하게 적응하기 전까지는 분리불안 모습이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났으면 이건 상당히 긴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집에서 무서운 상황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혼자 있을 때. 안 그래도 조금 새로운 집이라서 불안해 있었는데 외부에서 뭐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거나 옆에서 공사를 했다거나 이런 경험이 생기면 이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이 집에서 혼자 있는 건 무서워.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결국에는 만약에 이렇게 트라우마가 생겨서 혼자 있는 게 무서워졌다. 그러면 바꿔줘야죠. 이 감정을 바꿔줘야 되니까 혼자 있을 때 괜찮아라는 느낌을 받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관리적으로 외출 준비하는 거 미리 다 밖으로 빼놨다가 1시간 뒤에 외출하기. 요즘 가장 중요한 건 마스크를 절대로 안에서 쓰고 나가지 말아라. 마스크는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써라. 애들이 마스크 쓰는 순간부터 알아요. 요즘은 무조건 마스크야. 예전에는 뭐 보호자가 옷을 입고 뭐 가방 들고 이러면 불안해하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요즘 조금 눈치 보다가 마스크에 손이 가면 난리 나기 시작해요 애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2년 동안 나가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게 뭔지 마스크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어디다 숨겨놨다가 나가면서 쓰고 그리고 뭐 백색 소음을 틀어주고 교육적으로는 우리 콩토이를 이용한 이렇게 심리 바꾸는 교육이나 릴렉세이션 프로토콜을 꾸준히 하고 그다음에 약물적으로 혼자 있을 때 스스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약물 처방을 한다면 원래 좋았던 아이들은 조금 빨리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달려라 경복남님, 저희 강아지는 자꾸 흥분하거나 불안한 상황에서 자해를 해요. 항상 네카라를 24시간 달고 살아요. 처음에 알러지인 줄 알고 약을 먹였는데 계속 물어뜯는 거 보니 알러지는 아닌 것 같아서 항불안제를 처방받았는데 항불안제를 끊으면 다시 자해를 할까요? 등과 뒷다리 꼬리 상처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찢어져요. 등 뒷다리 꼬리 라는 걸 들어봤을 때 이게 그냥 일반적인 자해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항불안제를 처방받아서 조금 좋아질 수는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강박행동인지 아니면 의학적 문제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강박행동과 정말 헷갈리는 의학적 문제 중에 뭐가 있냐면 포컬 시저라는 게 있어요. 부분 발작. 뇌 전체가 발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특정 부분에서 발작이 일어나면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고 내 몸을 공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보통은 의학적 문제는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 발작 같은 경우에는 뭔가 맥락 없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가끔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행동학적 문제 중에 강박행동인지 의학적 문제 중에 부분 발작이 의심되는지에 대해서 확정 진단하는 방법은 없지만 전문가를 한번 만나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부분 발작이라고 해도 치료되는 방법은 없어요. 평생 거기에 맞는 약물을 통해서 관리해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세나게의 덕구편 아니면 세나게의 대봉이편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아이들이 보이는 행동 양상과 유사하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항불안제만 먹는다고 해도 효과가 그렇게 높지는 못하고 끊으면 바로 다시 올라올 거예요. 시시빈님, 수술 후 분리불안이 심하게 생겼어요. 입원 안 시키고 당일 퇴원했지만 외출할 때도 보니 하울링하고 짖고 사실 5월달에도 수술 후 이러긴 했는데 3-4일이 지나니 괜찮아졌거든요. 근데 이번엔 괜찮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너무 속상하고 마음 아파요. 네, 수술은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해서 입원을 안 해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프고 불편해서 짜증과 불안이 높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저도 이제 뭐 가족분들 중에 병간호를 해본 적이 있는데 안 그러시던 분이 짜증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불안도 많아지시고 똑같아요. 내가 아프고 힘들면 다 그렇게 돼요. 지금 어떠실지 모르겠다. 그 댓글을 남겼을 때가 3-4일 정도이셨으니까 지금은 시간이 훨씬 더 지났을 것 같은데 우선은 제 예상으로 지금은 많이 좋아졌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좋아지지 않았으면 또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이번에 좀 더 빠르게 한번 이 상황에 대해서 솔루션을 알려드려 볼게요.